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30 WBS 초대석의 유관일입니다. 오늘은 제34차 선교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신 송웅호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또 건강하게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벌써 또 34차가 됐는데 예. 이번 34차는 네팔과 또 인도 그렇게 예,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34차 선교사역 그 개괄적인 여정과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34차는 2월 15일 날 네. 그 한국에서 출발해서 그 네팔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그 영적 제자 훈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카토만두 지역에 있는 교역자 40여 명을 이제 초청해서 네. 특별 그 예수님의 그 교훈에 대한 네. 그 세미나를 하고 또 그 아사 장로교회라고요. 카트만두에 네네. 있는데 한 성도들이 한 200여 명 모이는데 아, 예, 거기서 또 하루 제가 참 그 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네팔 사역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2월 22일 날 인도 델리에 갔습니다. 델리에 가서 그 델리 지역에 있는 그 교육자 또는 그 교회 지도자 한 50여 명을 이제 훈련시키는 영적 제자 훈련을 거기서 한 이틀간 그 실습을 했습니다. 아마 인도 델리에서 전에 한번 계획을 제가 잡았었었는데 네. 뭐 차일피일 일이 안 되다가 이번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델리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25일경쯤 돼서 그 델리에서 저 이제 서벵갈, 네. 웨스트 벵갈 있습니다. 그 신디그리라고 하는 그 도시인데 그 웨스트 벵갈에서 제일 큰 도시가 이제 콜카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도시가 이제 신디그리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바그도그라라고 하는 그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델리에서 그곳까지 가려면 한 2시간 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거기서 내려서 한 4-5시간 이제 저 그 웨스트 벵갈하고 그 시킴 그 스테이 그 지역에 가서 이제 28일입니까? 2월 28일은 그 시킴 주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그 작은 주예요. 한 네. 인구에는 한 60만 명 되는데 네. 거기서 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그 교훈 그 세미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2일 날은 그 다지리링이라고 해서 인도의 다지링인데 해발 한 3,000m가 되는데 그 지역에서 또 한 80여 명 예수님의 그 교훈에 대한 그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제가 3월 5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정말 34차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정말 그 일일이 기억하기도 힘든 지명을 목사님께서는 아직도 뭐 확실하게 기억하시면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여러 곳을 또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 특별히 이번에 그 저 네팔 같은 경우는 제자 훈련 거의 10차 정도 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10차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에 이제 목사님께서 여기 보고하실 때마다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제자 훈련이 10차 정도 되니까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제자 훈련하고 나서요. 예, 그 네팔이 제가 한 10차 제자 네. 훈련을 통해서 뭐 많은 제자들이 지금 그 배출이 됐고 그래서 이제 십차가 끝난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네. 예수님의 그 닥터에 대한 네. 그러한 그 세미나를 이제 하려고 했다가 이제 일차적으로 이번에 카트만두에서 네. 그 일차 예수님의 그 교훈 그 세미나도 은혜 가운데 그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한 40여 명 영적 제자 훈련을 하고 또 그 카트만두만 해도 교회가 한 2,000 교회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네팔 전체를 하면 한 8,000 교회가 되는데, 그건 물론 교회가 숫자가 이제 뭐 적은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예, 예. 그 숫자적으로 한 8,000 개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카트만두만 해도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한 250여 명 있고, 갈 때마다 이제 그 현지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은 뭐가 자꾸 그 정보가 많이 그 변하는 것을 네.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도 그 네팔 카트만두에서 제자 훈련도 은혜롭게 끝냈지만은 정말 그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그 세미나도
그들에게 굉장히 그 도전을 주고 앞으로 계속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또 그 강력한 어떤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앞으로는 이 사역도 계속 병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온 아주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네, 뭐 예수님의 사역이 결국 또 제자 훈련 아니었겠습니까? 네. 예, 그것이 이제 현대 와서도 뭐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느끼겠는데요. 네. 그 제자 훈련 벌써 10여 차례 했는데 이제 1차에 하신 분들의 그 벌써 그 열매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죠. 어떻게 돼 가나요? 예, 그 뭐 여러 백 명이 네. 그 훈련을 받았고 또 이제 그들이 그 교제를 통해서 네, 예.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교회 그 학교라든지 교회에서 이제 많이 그 사용을 하고 있죠. 아, 그리고 또 지금도 자꾸 그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그 많이 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저도 한 10차를 한 다음부터는 네, 예. 이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교훈에 대한 것을 더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 계획을 갖게 됐던 것이죠. 네, 델리는 이제 얼마 전부터 또 계획하고 있다. 이번에 또 이루어졌는데요. 예. 델리에서 했던 영적 제자 훈련 그거 좀 어떻게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 훈련 영적 제자 훈련인데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저 카트만두보다는 좀 많이 모이나요? 어떻게? 그렇죠. 델리만 해도 뭐 인구 한 2천만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큰 도시고 굉장히 그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그래도 굉장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델리의 그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그 닥터 바비레는 그분을 이제 이번에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어서 앞으로 그 양반이 델리 지역에 이제 교역자 뭐 협회장 비슷하게 되니까 델리에 있는 그 교역자들을 그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고 또 그분의 그 부인이 그 보비 그 브레스라고 하는 그 여자 목사님이에요. 이 양반도 그 병원에서 일하다가 은혜를 받고 이제 신학을 해서 남편하고 같이 이제 그 풀타임 그 미니스트리를 합니다. 근데 아 이 브레스라고 하는 이 여자 목사님이 아주 그 통역을 아주 굉장히 이때까지 제가 인도에서 가장 잘한 그 통역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제가 참 믿어질 정도로 영성이라든지 이 지성이 잘 그 겸비돼가지고 아주 그 좋은 그 팀워크를 이뤘고 또 그래서 그분의 그 남편 닥터 바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미국에 올 때도 그 델리에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또 일일 부흥회를 하고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그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이제 앞으로 그 델리 지역의 뭐 제자 훈련이라든지 또는 예수님의 그 교훈 세미나가 뭐 아주 이제 효과적으로 좀 다양하게 우리 계획한 대로 잘 움직일 수 있는 그 좋은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이번에도 그 참석한 자들은 많지 않지만 40여 명이지만은 네. 굉장히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들의 꼭 필요한 이러한 그 훈련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아주 좋은 그 기회였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통역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여자 목사님이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인도에도 여자 목사님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예, 하고 놀랍네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정말 거기 가서 제대로 전달되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또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여자 목사님을 통해서 네. 통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올바르게 잘 전달될 걸 또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지금 그러면은 이제 인도만 해도 또 많이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지금 그 공식적으로 예. 인도가 한 2%를 잡아요. 그럼 지금 12억 7천 한 13억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더 놀라운 것은 네. 그 닥터 보비를 만났는데 자기가 이미 크리스찬이고 목사인데도 자기가 크리스찬으로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호적상으로는. 그러니까 정부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그 추론수를 못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보통 한 3, 4%는 되지 않겠느냐. 정부는 힌두가 인도의 국교니까 그렇죠. 크리스찬들이 요즘 이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좋은 시각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그 닥터 보비 목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양 목사하고 5, 600명 모이는 그
교회를 이끌고 참 크리스찬 리더가 되는데도 아직도 오종상으로는 예,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예, 그 굉장히 아마 그 3-4% 정도 내지 5%가 되지 않나 예, 그런 그 예, 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숫자하고 비공식적인 통계하고의 그 갭이 상당할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산토시 목사님 항상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근황과 또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님을 롤 모델로 해서 지금 정말 그 약진하고 있는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학교, 병원, 그리고 네. 고원 이렇게 직구하는 것처럼 지금 같은 그런 맥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어떻게 사역을 계시는지요? 그 이제 데일리 사역을 마치고 네. 제가 이제 서벵갈 또 시킴은 역시 이제 그 산토시 목사가 그쪽에서 자 사역을 하고 네. 그쪽도 뭐 교육자 뭐 회장도 되고 리더십이 있으니까 네. 그쪽 지역에 있는 교육자들과 이 유대 관계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도착해서는 이제 이 산토시 목사가 이제 모든 그쪽에 프로그램 예, 예. 진행을 하고 이제 계획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시킴 그 적은 주에서 또는 그 다지링 또 이 산토시 목사 교회가 뉴 라이프 그 교회인데 네, 네. 그 교회도 한 200여 명 그 시골인데도 예, 한 200여 명 모이고 또 이 산토시 목사가 이제 40대 뭐 초반인가 됐는데 교회도 성경적으로 했고 또 학교도 세웠어요. 사립학교를 예. 세워서 유치원서부터 한 5학년까지 한 7개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고아원도 해가지고 또 그레이스 오브 홈이라고 해가지고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 고아원을 설립해가지고 그 고아들이 한 18명을 참 그 키우면서 참 헌신을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산토시 목사가 이 젊은 그 사람들을 이제 트레인을 해서 훈련을 시켜서 그 산악지대에 그러니까 전혀 가지 않는 뭐 부탄 지역이라든지 또 인도의 산악지대 또 네팔의 그 산악지대에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그쪽으로 파송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그러면서 이번에 더 놀라운 것은 산토시 목사가 자기가 한 20개의 그 과목을 만들었어요. 오케이.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네. 1년간을 이제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훈련시켜서 그들을 그 보내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의 교훈을 물론 이 산토시가 다 이제 통역을 하죠. 네. 그분도 그 뭐 메스터 신학 석사 정도를 다 네. 마쳤기 때문에 또 이제 자기가 교환을 썼고 그러기 때문에 뭐 이 통역하는데 아주 그 지장이 없고 네. 굉장히 그 많은 그 도움을 줬었던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자기가 그 가리키는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교훈을 또 한번 초과해서 그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보내면은 아주 그 완벽한 이러한 그 훈련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네. 앞으로는 좀 같이 이 산토시 목사와 같이 이 사역을 좀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그 계획을 갖고 또 이번에 그 다지링이나 이런 데서 제 교재가 일단 그 영어로만 했기 때문에 그 산토시가 그 말로 그 나라의 그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 통역을 했지만은 그때 그 목사님들이 아 이거 우리가 좀 우리나라 우리 언어로 좀 했으면은 많이 그 참고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떠나기 전에 그러면 산토시 목사 부탁을 했죠.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벌써 다 통역을 다 했다고 해서 제 이메일로 그 번역한 것을 자료를 보내고 왔습니다. 참 좋은 그 동역자를 또 이거 만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사역을 펼쳐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걸 볼 때 참 굉장히 참 은혜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네, 이제 물론 목사님께서 많은 걸 하시지만 옆에서 돕는 또 조력자가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산토시 목사님 같이 이렇게 목사님을 롤 모델로 삼아서 본인이 또 지금 번역도 하고 정말 그 산악지대는 누가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이 아무리 뭐 예, 예. 열정이 있다도 갈 수 없는 부분인데 예. 그렇게 제자 아닌 제자 같은 분이 나와서 이제 정말 땅 끝까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이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네요. 예, 예. 아울러서 좀 더 그 예수 교훈집 세미나 예. 이런 그 세미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효과는 어땠는지 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 요즘 제가 이 아시아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사실 구원론입니다. 예. 우리 기독교에서 사실 구원론이 없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건 존재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구원론을 제가 그 설명할 때 제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시켰던 예. 그러한 그 예수님의 그 구원론. 그 첫째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유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본다들 우리는 다 우리 아비 거짓의 아비 이 그런 데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건 뭐 누가 기독교의 근본 진리 아닙니까? 또 두 번째 그런 구원은 오로지 그 믿음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 것, 뭐 그것도 역시 우리가 네. 오늘 기독교가 이제 강조하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만약 기독교가 그 두 개를 부인한다고 하면 이 정통 교단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그렇고 둘째는 오로지 그 믿음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이제 그 설명을 하고 또 이제 가장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원론을 가르치실 때 가장 그 하이라이트 포인이 영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훈련을 시키면서 그 지도자들에게 좀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영생이 영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로 오늘날까지 배웠느냐 네. 그래야말로 그 미래적인 사건이냐 현재적인 사건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가 90% 이상이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그들이 다 인정을 했고 또 오늘날 우리가 뭐 배우는 것이 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물론 미래적인 사건도 되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실 때 한 19번 그 반복 없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19번 중에 12번은 현재형법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러기서 물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적인 사건도 되지만은 아울러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강조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론의 하이라이트 포인트가 된 영생을 예수님은 미래적인 사건보다는 현재적인 사건으로 더 큰 강조점을 줘서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영생이 그 무엇이냐 뭐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정리를 하고 더 나가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또한 뭐냐? 물론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영생을 얻는 그런 경기도 되지만은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은데 보면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영생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적인 사건인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자꾸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이걸 그냥 아주 거기다 셋업을 시켜놨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쓰기 전에 네. 미국의 유명한 그 학자들의 이제 그 책을 봤죠. 그 조직신학 이런 걸 보니까 뭐 어떤 학자는 제가 이름을 안 대지만은 한 6, 7천 페이지 큰 조직신학 책을 썼어요. 그래서 네. 아, 이 양반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나 보니까 거의 뭐 한 해프 페이지 정도 쓰고 100%가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딱 정리해 버렸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 예수님이 구원론을 설명하실 때 하이라이트 포인트 영생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영생에 대한 문제를 미래적인 사건보다는 현재적인 사건으로 또 강조했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누가 어느 교훈이 어느 논리가 어느 신학적인 그 정리가 누구에 오르느냐? 그 양반보다는 예수니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성서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걸 현재적인 그 용법으로 잘 그 정리를 해가지고 뭐 영생이 뭐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잘 그 설명을 해서 그들에게 그 많은 그 도전을 주게 됐던 것이고 뭐 필리핀 같은 데는 아주 유명한 학자들도 참석해서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오늘날까지 다 배운 것도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 이게
2000년 동안 감췄다가 이제 튀어나온 거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무슨 내 개인적인 주장을 활성한 게 아니고 성경을 근본에서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아에 그 보내는, 그동안 뭐 5, 6천 명 이상을 훈련시켰던 그 여러 가지 그 배후에 어떤 그 한 면이 바로 이것을 좀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깊이 깨닫게 됐고, 이번 그 예수님의 그 교훈 그 훈련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강력하게 도전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영생에 대한 문제였다고 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자기도 오늘날까지 미래적인 것만 생각하고 또 교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는데 오늘 이 훈련을 참석해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게 내가 너무 저기 했다고 하고서 이제는 가서 이제 현재적인 사건으로서 이걸 잘 정리시켜줘서 가르쳐주겠다고 하는 그런 뭐 고백하는 일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 현실의 그 삶 속에 정말 이 확증을 우리 갖지 않으면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했고 결국적으로 영생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요한에서 5장 20절에 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또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걸 성경적으로 얘기해서 마지막엔 그야말로 그 임마누엘 신앙, 오늘날까지 우리 예배네세를 통해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임마누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확증과 확신이 없이는 이게 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칠 때 그들에게 놀라운 그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깊이 체험했던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네, 그 예수님의 교훈집 세미나, 예수님의 그 제일 중요한 액기스를 다 전달을 하셨네요. 그렇죠. 예, 세미나를 여기서 저희들이 한번 더 이게 정리해서 듣는 느낌도 받고 정말 그 예수님의 역사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얻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은혜로 구조 주시는 구원인데 우리가 또 학생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이신득이 해가지고 예, 믿어야만 또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영생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전할 때 앞으로 그것이 이제 그 더 멀리 산악지방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 전하신 그런 그 말씀들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정말 죽어서 많은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을 또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교훈들, 예수님의 교훈집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사역 내용들이 정말 뭐 34차지만 앞으로 또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될 그 35차, 그다음에 앞으로 또 계속될 목사님의 그 선교 사역 비전도 앞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제 앞으로 35차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산토스의 목사가 사역하는 거기에서 같이 우리가 젊은 사역자 한 20명을 좀 한 주간 출연시켜서 물론 그 산토시 목사를 통해서 그동안 좀 훈련을 받았는데 더 그 첨가해서 그 예수님의 그 교훈집을 좀 더 아주 정확하게 그 훈련을 시켜야 되겠고 또 예수님의 그 교훈집도 보면은 기독교의 그 신학의 중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보시는 그 성서는 어떤 거, 성서론에 대한 것,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하나님 론은 어떤지, 예수님이 가르친 구원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 성령론, 예수님 말씀하신 그 교회론, 뭐 예수님이 그 교훈하셨던 뭐 천사론, 마귀론, 또 예수님이 하신 종말론 이것들이 오늘 너무 이게 그 혼잡되고 정리가 안 됐어요. 네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의 것만 우리는 먼저 예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믿음의 주원적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고 또 예수의 그 교훈으로 우리가 잘 그 정리시켜 주면은 그 굉장히 그 간단한데 그게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산토시 목사와 더불어 젊은이들을 한 주간 그 이제 그 훈련을 해서 그들을 이제 직접 또 산악지대로 보내는 여기에 큰 그 초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또 정말 그 세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또 살리는 역사가 또 많이 일어날 것으로
믿고요. 앞으로 이제 더 사역이 계속되겠지만은 목사님 계속 건강하시고 또 다음 35차 또 계속 이어지는 사역 마치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저희 방송국에도 방문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예.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제 34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신 송웅호 선교사님을 모시고 대담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